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넷 류청희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만든 첫 번째 전기 N 모델 아이오닉 5N을 시승합니다. 저속 주행 때의 승차감은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노면의 포장 상태가 고르지 않은 곳, 지금 달리고 있는 곳처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곳이 아닌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이라던가,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넘는 그런 곳들이 많은 지역을 지날 때에는 상당히 차의 흔들거리는 느낌이 썩 좋지가 않죠. 물론 타이어의 편평비가 낮고 지름이 큰 휠을 쓰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타왔던 N 모델들, 가솔린 엔진 N 모델들과는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요철을 지난 뒤에도 한두 번 정도의 그런 반동들이 이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여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들거리는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되죠. 이제 과속방지턱을 넘은 뒤에 어떤 여진이 생기는 특성은 아무래도 차체 아래쪽에 설치된 배터리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무게가 아무래도 사람 여러 명이 탄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초를 지나면서 차체가 위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좀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진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그런 요초를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특성들이 좀 희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요철을 지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기 때문에 느린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런 위아래 차체 움직임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스포트 모드보다는 서스펜션의 특성을 조금 더 여유롭게 조절을 하는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로 주행할 때에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잘한 노면 요철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요철을 넘을 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시체 움직임이 안정을 찾으면서 느낌이 좀 덜해지긴 합니다. 대신 이 단단한 느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역시 승차감에는 썩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차감 차원에서는 주행 모드를 어느 식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속 주행 때에는 그렇게 승차감이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N은 기본적으로 앞차축과 뒷차축에 전기 모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앞뒤 바퀴 모두 구동력이 전달이 되는 4륜 구동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 앞차축의 전기 모터 출력이 뒷차축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앞차축보다 뒷차축에 더큰 힘을 실어주는 뒷바퀴 굴림 스타일의 동력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차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조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승용차를 몰듯이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 가속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속 30k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앞바퀴의 토크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코너를 돌면서 가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급하게 가속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앞바퀴에 어느 정도 접지력을 좀 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바퀴의 토크는 제로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뒷바퀴에만 동력이 가해져서 좀더 민첩한 느낌으로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 모터가 내는 토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빠르고요. 엑셀러레이터 조작한 것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고 매끄럽게 동력이 변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루기 좋은 차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 특성들은 전기차라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출력을 높이 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 조작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가속 정도는 상당히 부드럽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이오닉5N은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가솔린, 디젤, 전기차를 통틀어서 시판되는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출력을 내죠. 일반 주행 모드일 때는 최대 앞뒤바퀴의 출력을 모두 합했을 때 608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끌어낼 수 있는 N 그린부스트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최대 650마력까지의 출력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일상적으로 쓰면서 그렇게 높은 출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처럼 찾아오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고출력차를 갖고 있지만은 일상에서 항상 그렇게 고출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이 줄 수 있는 쾌감을 맛볼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오너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아쉬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로 추가된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운드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입니다.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는 그냥 평범한 전기차처럼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차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주행음을 물론 가상의 소리기는 합니다만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옵션을 제공합니다.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소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그니션, 에볼루션, 그리고 슈퍼소닉 세 가지입니다. 이그니션은 지금까지 현대가 만들어왔던 N 모델들의 가솔린 4기통 2000cc 터보 엔진의 소리를 재현을 한 것이고요. 에볼루션은 미래 고성능 전기차의 감성을 표현한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현대가 비디오 게임인 그란투리스모 시리즈에 내놓았던 N 비전 그란투리스모 그 전기차에서 구현을 했던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슈퍼소닉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 제트 전투기의 소리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소리 모두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그니션 사운드가 상당히 잘 재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볼루션이라든가 슈퍼소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하지만 에볼루션이라든가 슈퍼소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미 내연기관차에 익숙해져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그니션 사운드가 상당히 좀 매력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을 주고요. 물론 현대자동차의 뭐 사운드 엔지니어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 신경 많이 썼겠지만은 뭔가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그니션 사운드의 재현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트로 설정을 하고 이그니션 사운드를 켜보죠. 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조절이 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N 모델들이 냈던 엔진의 소리들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고 톤에 조절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섬세하게 재현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재현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연기관차가 만들어내는 엔진의 진동 그리고 머플러 쪽에서 전달이 되는 어떤 음파가 만들어낸 진동이 어우러지지 않는 좀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순전히 그냥 사운드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좀 거친 부분이 좀 깎여나가서 좀 점잖게 느껴진다라는 좀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엔진 회전수를 좀 가상으로 반영을 해서
디지털로 처리해서 만들어낸 그런 소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차가 서 있을 때 나오는 이 공회전 소리라든가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서 차츰 낮아지는 또 회전수 이런 것들을 참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전수 변화에 따른 어떤 양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톤의 차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재현을 하고 있죠. 주로 N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8단 변속기가 쓰인 차의 어떤 변속 특성까지도 잘 재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그냥 속도가 올라가면서 회전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지만은 N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변속기의 변속 특성 이런 부분들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기판에 보면은 엔진 회전계가 표시가 되고요. 레드존이 7000rpm부터 시작하는 나름 고성능 엔진의 회전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내연기관차에서 회전수의 변화에 맞춰서 달라지는 엔진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변속할 때 느껴지는 어떤 충격 같은 것들도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상당히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기어를 한 단씩 내릴 때마다 배기음의 변화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귀로 잘 들릴 수 있도록 재현을 해놨고요. 가속 정도, 감속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배기음의 톤 변화, 이 무게감의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몰고 있지만 마치 내연기관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잘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차에서는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냉각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전기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무동력을 만들어내는 모터뿐만 아니라 배터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배터리에서 내는 전기가 빨리 모터로 공급이 되고 또 모터에서도 그렇게 전달되는 에너지를 빨리 뽑아들여서 이제 구동력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N을 만들면서 신경 쓴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차의 무게가 배터리 무게만큼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어떤 무게 중심의 이동 그리고 차 자체의 무게를 브레이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감속대에 생기는 회생제동으로 인한 배터리 충전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이오닉 5N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구성 요소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고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점이 현대차의 좀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일반 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이 차의 어떤 강력한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차의 스포티한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이 차에 담아놓은 어떤 재미 요소들을 완전히 즐기려면 트랙으로 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한적하면서도
구불구불한 이런 길에서는 잠시만이라도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급가속을 할 때 시원하게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들 그렇듯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 고속주행 상태에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물론 빨리 가속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은 강력한 토크가 주는 펀치력 같은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이오닉5N 같은 차를 좀 일반적인 도로 조건에서 제대로 재미를 느껴보려면은 속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코너링의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도로를 달릴 때 운전하는 재미를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엔액티브 사운드 플러스죠. 지금 현재 N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기판에는 엔진 회전계, 실제로는 물론 가상의 것이지만은 엔진 회전계, 모터의 앞뒤 온도, 배터리 온도, 그리고 가속도 표시되는 그래프, 이렇게 계기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테마도 바꿔서 엔진 회전계와 변속 지시 램프가 켜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모터가 출력을 낼 수 있는 모드도 스포트 모드, 스티어링 스포트 모드, 서스펜션도 스포트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변속을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변속을 하는 것 같은, 변속기가 달려 있는 차에서 변속을 하는 것 같은 엔진 회전 변화에 따른 소리의 변화, 그리고 변속할 때 패들로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충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운전의 재미를 좀 더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렇게 다운시프트 할 때 펑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내는 것도 가상으로 연출한 것이긴 하지만은 체감되는 그런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변속이라는 게 차의 가속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큰 힘을 내는 엔진 회전 영역을 맞춰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에서는 가상 변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구현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배기음의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전하는 즐거움을 더 붙이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고 실질적인 가속감 이런 부분들에서까지 완벽하게 그런 내연기관차의 특성들을 재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만족감, 감각적인 즐거움을 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가속을 하면서 약간 스포티하게 코너링을 해보니까 토크의 강력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서 나타나는 토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소리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차가 무겁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것보다는 좀 덩치가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서스펜션은 코너에서 차체가 기울지 않도록 어느 정도 버텨주는 느낌은 있지만은 일반적인 좀 저속에서 느껴졌던 차체 위아래 움직임, 서스펜션들의 어떤 탄력 이런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어느 정도는 코너에서 좀 너무 스티어링 반응이나 이런 코너링 때 어떤 차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무게중심이 낮기는 해도 무게가 그만큼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가 옆으로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그리고 타이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타이어를 통해서 버티는 그런 측면들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탄탄하게
하체가 받쳐주면서 코너에서도 무리 없이 잘 돌아나갈 수는 있지만은 가볍고 날렵하게 민첩하게 움직인다 이런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시승했던 아반떼 N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4중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앞바퀴의 어떤 구동력을 통해서 접지력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들도 듬직하게 차를 몰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요. 간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도로에서 어떤 한껏 차의 성능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달리기에는 좀 무섭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주행 상태에서의 어떤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코너링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떤 차를 다루는 재미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면들도 좀 느껴지네요. 자, 이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의 소리 나는 부분들을 끄고 스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 차의 움직임만을 느끼면서 달리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익숙해져 있는 기억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기차 시대에는 그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그런 운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스포티한 차에 대한 어떤 관념의 틀을 좀 더 깰 수 있는 뭔가 신선한 느낌의 자극들이 전기차 시대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원하게 잘 달릴 수 있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성능을 어느 정도 제한된 조건 안에서 많이 맛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차라는 점에서 아이오닉 5N의 좀 가치를 느껴볼 수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 부분들을 운전자가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조율을 담아서 잘 만들어낸 차가 아이오닉 5N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일상에서 쓸 수 있으면서 또 트랙에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 차라는 N브랜드 차들의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트랙에서의 즐거움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상당히 많이 잘 구현을 했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잘 활용을 했을 때에는 정말 운전의 즐거움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기는 하지만은 실용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은 일상에서 쓰기에는 어떤 주행 특성과 감각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를 들고 싶고요. 또 하나 짚고 싶은 점은 그동안 현대가 만들었던 내연기관 N 모델들 2000cc 가솔린 터보라는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과 가격대의 제품이 나왔다면은 실제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슷한 성능을 내는 다른 차들과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전기차로 접근할 수 있는 N 모델의 가장 아래급 모델인데도 가격이 7천만 원 남짓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연기관으로 나오고 있는 국내에서 살 수 있는 N 모델 중에서 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뭐 풀옵션을 해봤자 4천만 원대 정도인데요. 그랬던 것과 비교하면은 아이오닉 5N과의 가격 격차가 상당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로서 N 브랜드를 처음 구매하게 된다면은 내연기관으로 N 모델을 샀을 때보다 3천만 원 남짓한 비용을 더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기술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려놓은 것들 그런 경험들이 쌓인다면은 나중에 엔트리급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런 차에도 이 아이오닉5 N에 들어갔던 기술들을 많이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더 저렴한 값에 소비자들이 다가가기에 편한 가격대에 전기 N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오닉5 N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이슨 뉴단넷 웹사이트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